안녕하세요. 오늘 광기 채널 오늘 어떤 날이냐면요. 오늘 사실 빼프로데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쇼핑도 좀 하려고 그래서 오늘 광기 채널은요 쇼핑 한 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먼 곳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여기 이제 판교에 있는 현대백화점에 럭셔리 하잖아요. 또 이곳에서 제가 또 쇼핑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것들이니까 한번 볼까요? 잠깐만 이게 뭘까? 여기 보니까는 지금 중소기업 우수 상품점 득템 마켓을 하는데 야 진짜 갑자기 궁금해지네. 어떤 것이 득템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살짝 궁금하니까 우리 또 궁금하면 못 참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한 점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그 득템을 할 물건들이 있는지 상품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안녕하세요. 야 여기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좋아할 것들 보석들 봐. 이게 안녕하세요. 애를 키운 지가 벌써 이제 지금 8살인데 이거는 이제 안전 유아 아이들을 위한 네이처 거즈 프리미엄 일회용 손수건이네. 이게 손수건인 거예요. 애들 턱받이. 예전에는 이거 해갖고 흘리면 맨날 빨고 소독하고 삶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프리미엄 일회용 손수건으로 나왔어요. 어디 갔지? 이건 어디 갔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전기장판인 것 같은데? 전기장판은 아니고요. 예. 저희가 이제 카본 매트라고 하는데 네. 기존 제품 같은 경우는 열선에 들어있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열선 대신에 카본이라는 게 탄소가 이제 수시거든요. 네. 전자파 없는 안전한 탄소 매트라고 합니다. 아 이거를 네. 전선이 없고 네. 그리고 전자파가 없으니까 네. 그리고 이게 보통 이렇게 네. 전기장판 같은 경우는 이렇게는 이렇게 말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말리면 뻣뻣하거든요. 그쵸. 요건 조절기예요. 아 이거 온도 조절하는 네, 거. 타이밍이랑 온도 조절하고. 야 이거는 정말 네. 또 우리 야 이거 사실 제가 또 캠핑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캠핑. 캠핑. 특히 요즘 같은 겨울철에 우리가 사실 장판을 다 갖고 다니거든요. 네, 네. 근데 장판이 필요 없이 오히려 이게 보관에도 용이하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 많은 분들이 이거를 선택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파이팅 하십시오. 네. 빛나게. 이거 립스틱 아니에요? 보통 보면 이제 립스틱 하면 하나잖아요. 네. 여기 자체 뒤에 이렇게 거울이 달려 있어요. 또 이거 이제 반짝반짝 빛이 나잖아요. 네. 실제적으로 이렇게 안에 열었을 때 이렇게 빛이 나요. 왜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빛. 왜냐면 화장을 할 때 어두우면 잘 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밝으면 입술도 라인도 잘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이나 뭐 이런 데 갔을 때 주서가 많이 기다리시잖아요. 그런 필요가 없는 거죠. 이 하나만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만 있으면 그냥 언제 어디서 거울 보고 어두거나 그냥 어두운 골목길에서든 차 안에서도 다른 게 네. 맞아요. 요즘 또 차 안에서 여성분들이 네네. 화장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왜 주차장에 있으면 어둡잖아요. 그럼 막 불 켜고 이렇게 백미러 봐야 돼요. 그쵸. 잠깐만 이게 이렇게 네. 이렇게 내 입술을 내가 볼 수 있게끔 네. 이거 USB 아니에요? 아 USB는 아니고요. 네. 스마트 미러링이라고 해서 이 휴대폰에 있는 이런 화면을 이런 네. 화면을 모니터로 연결해주는 그런 수신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혹시 유튜브도 연결해보세요. 유튜브 가능하죠? 유튜브 네. 아 진짜 나오네. 그럼요. 이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의 미라캐스트 회사고요. 네. 다른 회사 좀 차별되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품질이라든지 좀 특별하게 좀 장점이 있습니다. 요거 스마트 미러링 요거 하나만 있으면 네네. 뭐든지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두 다 가능하죠. 핸드폰에 있는 영화도 볼 수 있고. 그렇죠. 야 우리 대한민국 기술력 중소기업 대단합니다. 네, 대단합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야, 이거 독특한 이거 뭐 혹시 교정 의자인가요? 예, 이게 그 유명한 네. 골반 교정 의자입니다. 골반 교정 의자. 만져 보시겠습니까? 여기 앉으면 될까요? 네, 제가 앉다 보면은 요렇게 기대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이렇게 기대셨거든요. 네. 기대면은 등은 편하지만 골반이 틀어집니다. 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앉으실 때 숙이셔가지고 밀착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밀면서 그럼요. 그 다음에 다리를 살짝 바꿔두시고요. 네. 정면을 한번 봐보세요. 네. 네. 그러면 턱이 들어가고, 곡박이선도 살고, 네. 아주 좋은 자세가 되었습니다. 일단 골반을 뭔가 잡아주는 느낌은 있네요. 사실 요즘 현대인들이 이 그 자세 때문에 사실 허리가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젊은 친구들한테도.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또 사장님이신 거죠. 네. 사장님께서 또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들어 주셔갖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남녀노소 이 척추 건강한 척추를 만들 수 있는 이 의자 만들어줘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저희 이거 아로마 동전파스 제품. 아로마 동전파스는 또 뭐예요? 여기 저희 그 파스 역한 냄새 없애고 아로마 향 넣어가지고요. 파스 냄새 싫어하시는 분들도 쓸 수 있게 만든 동전파스. 아, 보면 일본에 가면 동전파스가 있잖아요. 그거랑 유사한 건가요? 네, 네. 그거의 국내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죠. 아, 근데 거기에는 파스 냄새가 나는데. 네,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오! 아로마 스파 하는 그런 냄새 향 나고 붙여봐도 되나요? 예, 기본적으로 저희 거 핫파스라서 붙이고서 5분에 10분 정도 있으면 뜨뜻한 느낌 올라오시고요. 아, 이게 쿨파스는 없고 핫파스만 예, 있나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또 화이팅 하십시오. 네. 네. 야, 여기 또 재밌네. 이것도 뭐지? 핸드폰 손잡이네. 이렇게 하고 예, 실리콘으로 만들어서 네, 되게 가볍고 네. 그리고 디자인이 너무 귀여워요. 앙증맞아요. 특히 이 우리 국내 핸드폰하고 또 해외에 있는 이 핸드폰하고 아이 핸드폰하고 이거 같이 해놓으면 요런 색깔 괜찮지? 이런 건 얼마씩 합니까? 지금 한 개 3,000원 판매하고 있어요. 야, 3,000원이야. 아무튼 코리아 세일 페스타 오늘 나오셨으니까 네. 오늘 좋은 결과 있으시길 네, 응원합니다. 네. 야, 이런 거 뭐지? 아, 야, 이게 허브 찜질팩? 네. 여자 아우, 너무 좋아. 아우. 그리고 이제 배 같은 데 해주시면 장 같은 데. 야, 엉덩이가 따끈따끈해. 그건 뭐예요? 조족이에요, 조족. 이제 피곤할 때 네. 손발 들고 지나. 아니, 제가 무슨 트랜스포머도 아니고 저를 완전히 갑옷을 입혀놓으시네. 굉장히 좋아요. 어우 따뜻해 피로가 싹 풀려요. 네. 나 완전 트랜스포머야 지금. 어? 갑옷을 입고 있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네, 이 어깨 뭉쳐있는 거를 싹 풀어줘요 허브가. 야, 근데 따뜻하네. 네. 따뜻하고 너무 좋네. 네. 야, 여기 장사가 잘 되네. 분명히 비결이 있을 거야. 장사가 잘 되는 비결이. 이건 뭐지? 아, 여기 보니까 되게 분주하게 손님이 많은데 예. 이게 뭐 잘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천연 염색한 거예요. 아, 이게 천연 염색. 네. 그러면 이 안에는 뭐예요? 안에는 메밀. 안에는 메밀이고 예, 예. 특히 어른분들이 참 좋아하시겠네요. 예, 예. 어른분들뿐 아니라 요즘 젊은 사람들도 네. 뭐 건강 생각해서 예. 저도 이런 거 하나 있어요. 목베개 예. 이거 너무 잘 쓰고 있어요. 너무 좋더라고. 감사합니다. 보석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여성분들한테 너무 인기 많겠다. 남자들 혹시 끼일 만한 것들이 있나요? 뭐 이런 거? 이거 안 빠질 것 같아. 어? 나 꽝됐다, 꽝됐다. 이거 수작 부리시는 거죠? 아니. 수작 부리시는 거죠? 아니야. 절대 아니야. 어? 어? 끼고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아, 끼고 하는 게 너무. 빠졌어요. 야. 이거는 항아리 천연. 천연 항아리. 천연 항아리. 우리 보통 이런 걸 지퍼 옹기예요. 옹기. 지퍼 락 같은 거 네, 하잖아요. 그거를 항아리로 만들었어요. 천연으로. 그래서 우리가 항아리가 좋다는 건 많이 알잖아요. 땅에 묻는 항아리를 네. 냉장고에선 쓸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냉장고에 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은 항아리를 뚜껑을 이렇게 만들어서 밀폐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뭘 얹어놓으면 깨져서 냉장고에 수납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밀폐가 될 수 있게 만들었어요. 보통 김치는 일주일이면 김치가 쉬잖아요. 그렇죠. 항아리에 김치가 한 달이 지났는데 지금도 김치가 아삭하고 시원한 신선한 맛 그대로다. 여기 한 번만 훑어줘. 쫙 한 번. 된장을 집어넣어도 항암 물질이 많이 생기고요. 짠맛도 적게 만듭니다. 이게 뭐예요? 밀폐용기예요. 밀폐용기? 네, 진공을 풀어주시고 그대로 열면 우리 보면 우리 이제 사면결착된 제품은 실리콘을 일일이 칼로 이렇게 해가 후벼 파서 이제 빼서 닦아줘야 되는데 그쵸? 얘는 이렇게 다 분리가 돼서 다 분리가 되는구나. 네, 실리콘도 깨끗이 닦아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삶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진공이 되면 네네. 이게 혹시 이게 충격에 의해서 열리고 그러진 않아요? 열리고 그러진 않아요.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어. 어? 다시 하는 거 아니야? 아니지. 테스트라는 거야. 와, 요걸 눌러 주셔야 돼요. 요걸 이렇게. 요걸 살짝 열면 그다음에 열리고요. 아. 그렇지. 얘를 누르면 이제 진공이 걸리는 거고. 진공이 되고 요걸 또 열면 진공이 풀리고.
야, 여기도 또 용기인가? 이건 무슨 용기예요? 다생각 발효 용기라고요. 발효 용기요? 네. 뭔가가 누르면 액체가 나와요. 그냥 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일주 같은 거 담글 적에. 네. 아. 과일주 같은 경우 이렇게 담글 적에 뚜껑으로 하잖아요. 아, 뚜껑 이렇게 원래 뚜껑이 깊이 있는데 이걸 빼서 이대로 냉장고에 넣고 이렇게 잘라 먹으면 돼요. 그 원리가 왜 그러냐면 자바라가 되고. 아. 밑으로 향하는 추출관이 있고. 이게 참 이게 참 단순한 건데 이걸 그렇죠. 오, 대단하네요. 특히 이 과실주 담그시는 분들은 되게 필요한 제품인 것 같아요. 이게 돌리는 거다 뻥 나자빠진다고. 야, 다 생각. 왜 다 네. 생각이에요? 생각을 다 했어요 이제. 생각할 게 없어. 아 이제 사장님 더 이상 업그레이드가 안 되나요? 안 돼. 아토피, 탈모, 비염, 가려움증, 미세먼지 제가 필요한 거네요 바로. 히튼치드 편백나무 증류 얘기예요. 네. 이게 뭐에 쓰냐면은 이거는 자 샤워하고 나와서요 자연을 직접 뿌려주세요 몸에다가? 네. 네. 그러면은 가려움증 뿐만 아니라 보습력도 좋고요. 네. 그리고 청소 끝나고 나서 공기 중이나 이불 벽에 장난감 같은 데 뿌리면은 항균력이 굉장히 뛰어나죠. 공기 맑아지고 위험물질 뿐만 아니라 신문진들도 없어져요. 네. 한번 뿌려드릴게요. 얼굴에 한번 뿌려보세요. 이거는 맛이 맛있어 좋은 거니까. 네, 그래 맛있어. 네. 그래서 숲속에 왔네. 숲속. 네.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신가봐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광기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중소기업에서 좋은 일 한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아. 네, 따님들. 따님 아니시가? 아 고개. 아 여기 사장님이시군요. 그럼 이거는 다. 이거는 공장에서 만든 게 아니라 다 수공으로 다 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디자인해서 외주진 것도 있고 직접 이런 목걸이는 다 수작업으로 만들고요. 아~ 또 이렇게 화장품이 있네요? 네. 향이 좋네요. 여기 오니 직접 허브 네, 농장을 하고 계세요? 허브 농장으로 저희가 이제 라벤더 이제 이렇게 심어놓은 거 네. 꽃잎을 따서 그 꽃술을 내서 하이드로젠 공법으로 내리는 거예요. 증류 추출해가지고. 그래서 100% 천연이에요. 저희가. 아, 그럼 가격이 만만치 않을 텐데? 네. 가격대도, 아니요, 가격대는 좀 많이 줄여놨어요. 그래요? 가격대도 지금 여기 50% 지금 여기 코리아 페스타 때문에 50% 할인하고 있고요. 50% 할인하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쵸. 근데 홍보 차원에서. 홍보 차원에서 지금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야, 이거 경호고 아니에요? 경호고? 예, 동의보감의 3대 명약 중에 네. 가장 으뜸으로 취하는 이 경호고를 가지고요. 네. 양갱으로 혼합한 한방 양갱. 야, 경호고를 가지고 이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네. 양갱으로 하나씩만 주면 몸이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수험생들 간식으로도 괜찮고. 여기 보면 지금 불편한 발, 다리, 무릎, 허리, 어깨, 목, 기능성 신발 뒤소마가 편합니다. 아, 이 평발. 이게 기능들이 내가 보니까 이건 것 같아. 이 기능. 아, 네. 아니, 안녕하세요. 아, 네. 죄송해요. 제가 지금 네. 아, 일단 말씀하시죠. 예전에 저희 주민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디? 식사동. 저희가 직접 연구 개발 직접 제작합니다. 오? All made in Korea입니다. 30-40분 정도. 아, 뭔가 뭐가 있네. 네, 네. 일단 제일 먼저 이 신발을 신었을 때 신체에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키가 커집니다. 근데 이게 발이 네. 왼쪽 거하고 여기 오른쪽 거하고 닿는 느낌이 좀 틀리네. 네. 왼쪽 거는 약간 뒤쪽에 있고 오른쪽 거는 살면서 네. 상체 체중 하나가 하체로 내려갈 때 내려가는 방향과 크기가 달라서 그렇고요. 좌우 다리 길이가 안 맞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나중에 맞춰야 되나요? 아, 이제 나중에 제가 점검을 해서 어느 쪽 다리가 짧고 긴지는 점검을 해서 맞출 수도 있고 안 맞출 수도 있고 변수가 크고 작은 아 이거 저는 한번 나중에 거 회사로 맞추러 갈게요. 네네. 오늘 우리 말이야 주머니 거덜날 것 같아. 이거 무슨 쇼핑한 기가 쇼핑 한 8개 10개는 될 것 같아. 내가 또 좋아하는 게 이런 거 어? 그릇 소품들인데 아유 이런 거 봐봐. 수저 너무 이쁘다. 이런 거 수저 세트 너무 이쁘네. 짧아도 되고 진짜 색깔이 안 변하네. 아 그래요? 이런 게 보통 이렇게 얼마예요? 15,000원. 이렇게 해서 15,000원? 오. 야 스카프 우리 또 아내 데리고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네 쇼핑 한 끼가 쇼핑 한 8개 9개 10개는 될 것 같습니다. 아 이 스카프뿐만 아니라 이런 또 파우치 같은 것도 또 파시나 봐요? 네 저희 가방. 네. 원단이 프라다 원단이면서 굉장히 가벼워요. 100g도 안 될 정도로.
수납 공간이 많은 게 장점이고, 그다음 자크가 맨 아래까지 열릴 수가 있어서, 네. 여행 같은 거 가실 때 옷까지 수납하실 때 완전히 걸려서 차곡차곡 수납하실 수가 있어요. 아, 좋다. 장점 있는 제품이에요. 야, 이거 하나로 그냥 옷걸이 바지를 몇 개를 거는 거예요? 다섯 개 거는 거예요. 바지 하나 걸 자리에 다섯 개를 걸어요. 본체는 이렇게 들고 걸면 무거우니까 네. 행거에다 이렇게 걸어두시고요. 네. 막대기를 분리를 해요. 걸 때에도 두세 번 이렇게 맞춰서 거는 게 아니라 바지 끝단 잡으시고 대고 놓으시면은 아, 그 잠깐만 이거 흘러내리지 끌어. 예. 좀 당겨보세요. 세게. 오, 잠깐만. 예. 자, 해 요정도 걸면 야야야 예. 이거 봐봐. 예. 이거 발명 보여. 봐봐. 우리 보통 바지 옷걸이에다 흘러내리잖아요. 잠깐만요. 예. 계속해서. 맞죠. 어, 아니 근데 봐봐. 요 요렇게도 이렇게도 이렇게도 안 떨어져. 예. 대박이다. 그리고 바지 걸이만 좋은 게 아니라 네. 또 요즘에 이제 니트의 계절이 돌아왔는데. 네, 니트. 니트 블라우스 가디건 역시 안 미끄러지는 성질을 이용해서 미끄러지면서 이렇게 늘어나고 뿔이 나게 돼 있는데 절대 어떤 옷이든 미끄러지지도 않고 어깨 뽕이 안 나게 돼 있죠. 야. 오, 지갑이 재질 좋아요? 어? 어, 재질 좋아. 아, 그거 같아. 약간 프라다. 사피 하나 가지고. 그런 거. 너 많이 한다. 사피 하나 가지고. 아, 이거 사피 하나 가지고라고. 오. 좋은데, 야 다음부터 내가 카메라 잡게. 네가 여기 진행해. 아니 오늘 제품들이 전체적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2019 코리아 세일 페스타 중소기업 우수 제품 박람회 사실 득템 마켓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저는 좋은 물건도 샀고요. 중소기업 제품들이 이만큼 우수하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많은 소비자 여러분들 빨리. 이곳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현대백화점 뿐만 아니라 신세계백화점 그리고 NC백화점 롯데백화점에서 또 이뤄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애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증정품도 있습니다. 이곳에 방문만 해주셔도요 또 여러분들에게 마스크팩을 증정해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제품을 구매하신 분들에게는요 업사이클링 에코팩을 또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득템마켓 많이 많이 찾아주시고 저희 이광기의 광기 채널 쇼핑 한 끼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